네, 안녕하세요. 평화농성, 평화농성단 아메리카노 현장의 박성준 기자입니다. 지금 캠프 캐롤 1 게이트에서 그 황선 단장님이 1인 시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짧은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관 캠프 캐럴 기지 앞에서 농성, 평화농성 진행 중이고요. 아메리카노의 단장 황선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강원도에서 계속 물폭탄 때문에 인명피해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여기 외관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무더운 상태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있고요. 하루 이틀의 폭우로 인해서 지금 뭐 인명피해가 뭐 대단하고요. 이런 그 서민들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의 물폭탄으로도 참 사람의 삶이 엄청나게 황폐화되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에 대한 예비도 또한 할 수 없는 정부가 과연 인재 중에서 가장 큰 인재죠. 전쟁이라는 것.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이런 생각하면서 또 한번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기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단을 이유로 해서 들어와 있는 미국이 이 땅에 저지른 최근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비록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 땅 곳곳에 고엽제라는 맹동석 그 화학 무기죠. 화학 무기를 곳곳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폭우도 감당하지 못해서 절절매고 하늘을 탓하는 정권이 이런 외국 군대가 저지른 행태에 대해서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 갖고 목소리를 높여야지 우리 주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모두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